짜잔. 먹방 너무 좋네요. 아늑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누워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우석입니다. 오랜만에 눕방에 나오게 됐는데요.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하지만 오늘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눕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방송 주제는 뭘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네, 음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저희의 주제는 음악인데요. 곰돌님, 어떤 장르 노래 좋아? 저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인디 밴드 노래들 많이 좋아하고, 인디 느낌 나는. 사실 댄스곡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또 빠져들 수 없는 게 제가 또 한입합 하니까. 네. 제가 또 힙합 아시죠? 랩 잘하는 거. 약간 좀 힙합 좋아해요. 힙합 좋아해요. 엘다님, 남친짤이요. 남친짤 어떻게 하면, 약간 좀 무심한 척.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남친짤. 약간 무심한 척. 이쪽 보겠습니다. 네, 약간. 여러분들 캡처 준비되셨죠? 남친짤. 됐죠, 여러분? 이거, 프사하시면 절대 몰라요. 바로 남친.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댓글 처음 읽고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셔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 생각했는데 제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아무도 못 말려님, 피아노 쳐주세요. 아이, 피아노요? 아, 이게 전자피아노라서 약간 입소리 처음 나오네요. 아, 세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좀 좋은 퀄리티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공약을 끝냈고요. 이제 눕방이다 보니까, 네, 본격 ASMR로 본격 수면 유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이가 들려드리는 네, 이제 ASMR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제 황홀한 ASMR 실력에 다들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ASMR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네, 안 읽을게요. 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라고 세균맨과 짤랑이님이 유일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어머님이 요리 중이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셔서 빨리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곡은 자장가 삼아 듣기 좋은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MR에 불려드리고 싶었지만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AR 위에다가 짧게 짧게 흥얼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널브러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오늘 눕방을 끝으로 여러분들도 깊은 잠에 빠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나요. 저도 잘게요.